아,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디로 오신지 아십니까? 아, 그럼 여기 바로 네. 홍신대학교에 왔습니다. 예. 학교 혹시 언제 졸업하셨죠? 2년 됐나? 2년 좀 넘었지. 예, 이제 총신의 후배들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수험생들이 대학교 고민이 많잖아요.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꿀팁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학교별로 많이 듣는 말들을 한번 물어볼 겁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등교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처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신학과다 보니까 신학과이기 때문에 듣는 말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냐, 막 하루 종일 말씀만 있냐, 뭐 이런 오해들을 또 받을 때가 있는데 좀 이상한 분이 저기 있는데? 총신대학교 이런 애가 있어도 돼? 짱군데요?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촬영할 때 춤추어요 다위처럼.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18학번 신학과 황신권이라고 합니다. 1일 MC로 네. 해주기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잘할 수 있지? Of course. 네, 신권이가 또 학교에서 꽤나 인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티내고 있는 그 인싸력이 진짜인지 인싸는 아닙니다. 오늘 한번 잘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체프 끝났나 이제? 끝날 시기. 총신대학교가 이제 특이한 게 모든 학생들이 안 나오는 시간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학생 아니에요 여기? 아, 학생이죠. 체프 째도 돼요? 4학년이라서 뭐 말인지 알죠? 네, 학년별로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참석 의무가 학생들이 내려온다. 너 할 수 있냐? 나 이거 처음 해봐 이런 거. 뭐요? 아, 처음. 형! 오! 뽕! 이리 와봐. 잠깐 인터뷰 돼요? 네?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인터뷰 가능해? 아, 오케이. 오케이. 혹시 어느 과예요? 기독교 교육과. 아, 기독교 교육과. 저희 동아리 찬란. 네. 오늘 저희가 무슨 인터뷰를 하냐면 학과별로 자주 듣는 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뭔가 다 알 것 같은 느낌. 어때요? 잘 알아요? 그렇진 않는데. 그러면 기독교 교육과 왜 왔어요? 좋은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서. 네, 그러면 학교 올 때 많이 듣는 노래? 달빛마을에 주가 듣고 계세요. 찬양을 역시 기독교 교육과는 다르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마지막으로 총신대학교에 오면 좋은 점? 사람들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이하미씨 고마워요. 네. 아, 아까 아는 애도 좀 많이 지나갔었는데 한 명 압니다 저기. 서영아! 영애도 같이 와봐. 진섭이도 같이 와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중독재활상담학과 23학번 한영입니다. 중독재활상담학과 21학번 박서영입니다. 중독재활상담학과 어떤 과죠? 중독자들을 성격적 상담으로 많이 치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학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터비한 사람 같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친구예요. 무슨 일 하시죠 학교에서? 학생회장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님이야? 학생회장님이십니다. 아, 이렇게 다르네.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처음 봤어요. 학과 생을 처음 봤다. 우리를 처음 봤다. 나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중재사항이 거의 없기는 했어요.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현재 35명 재학 중에 있고 한 명당 8명. 아, 그러네. 뭐 배우죠? 중독 상담학을 배우고 있고 임상 심리학을 배우고 있고 현재 3학년까지는 사회복지학도 같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졸업하면은 어떤 진로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고 바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임상 심리사, 뭐 다양하게 상담 이렇게 센터를 가시거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학교 올 때 자주 듣는 노래. 우린 주를 만나. 아, 진짜 좋지. 또 요즘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나의 슬픔을 제가 듣는 너무 좋죠. 그게 이번에 편곡해가지고 어누인팅이 굉장히 좋더라고. 아, 안 들어봐야겠네. 총신대학교에 오면 뭐가 좋은지 다 친하다? 이제 한 달이 건너면 다 그렇죠. 알기는 해요. 교회에서도 만나기 힘든 그 신앙 공동체를 저는 학교 와서 정말 많이 만나고 있고 모두와 신앙적인 나눔이 가능하고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그런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답이었습니다. 네. 에덴 가보자. 형 저기 파이디온 있어요. 여기 파이디온이야?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허니일상 총신대학교 소개하는 영상 찍고 있거든요. 회장님 잠깐 일로. 저 근데 지금 너무 추려. 아, 좋아. 아, 이런 게 대학, 대학 라이프죠, 진짜. 회장님, 과가 어느 과죠? 신학과입니다. 몇 학번? 21학번입니다. 내가 신학과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정말 신실한 줄 압니다. 안 신실해요? 아, 신실합니다. 저는 일단 목회자가 될 건데, 그러니까 전부 다 목회자가 되려는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맞네. 그게 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맞네. 그치. 사실 신학과 온 친구들이 다 목회자 된 게 아니거든. 그렇죠. 또 총신대학교에 와서
뭐가 제일 좋아요? 채플이 제일 좋습니다. 어, 신실하네. 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저희가 거야? 겨자씨 기도회라고 겨자씨 저희 기도회. 파이디언 청신대학 대학 지부에서 화요일에서 금요일 점심시간 채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에덴이나 신관에서 다 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신대학 지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파이디언 출신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내년에 또 들어올 신입생들이 또 볼 수 있단 말이야. 파이디언을 한번 홍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기로 나아가는 우리 파이디언 청신대학 지부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정말 많이 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아,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등교하면서 많이 듣는 노래. 마른 하늘을 달려. 마른 하늘을 달려. 이적, 이적. 네. 하늘을 날리다. 하늘을 날리. 처음으로 가요가 나왔는데 그게 신학과야. 그러니까 이게 신학과에 대한 편견이라는 거야. 그렇죠. 뭐 다 찬양만 듣는 건 그럼, 아니다. 나도 가요 좋아하거든. 저 힙합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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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진건이 출격.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혹시 가능하세요? 네, 네. 아, 좋아요. 2학번 성찬미입니다. 2학번 21살 임예리입니다. 교회 음악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 다른 피아노과랑은 다르게 교회 음악이 무엇인지, 교회 찬송가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더 심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교회 음악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주 듣는 말. 정규 과정은 다른 클래식 다른 학과랑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가대 반주나 이런 거를 치는 줄. 아, 그런 것만 하는 줄 안다. 클래식 전공입니다. 교회 음악과의 장점. 피아노도 하면서 신앙적으로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총신대의 장점. 이 온도. 마음에 들어요 지금. 되게 원래 즐겨 앉아요? 덥지도 않고. 총신대학교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나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저희 학교 오세요. 해치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교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자주 듣는 노래 있다면? 김박의 펄리. 아, 폴링 좋지. 아. 맨델스존의 너가 그러면 맨델스존의 론도 카프리 치우스. 이걸 자주 듣습니다. 론도. 베토벤의 32 바리에이션을 즐겨 듣고 맨날 오면서 듣곤 하고 스트레스를 연구도 하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과를 만나야 돼. 우리 안 만난 과가 너무 많아. 건물로 들어가야 될까? 나 여기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떨리지? 아직 네, 여유롭네. 어? 수민아! 역사교육과 왔다. 자, 인터뷰 한번 가자. 안녕하세요. 아, 반갑다, 반갑다. 총장님 편에서 같이 MC했던 수빈이. 네, 안녕하세요. 총신대학교 3학년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학과별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처음 나왔어요, 역사교육과. 어떤 과죠? 기독교 역사관에 입학해서 역사와 교육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역사도 배우고 교육학도 배우고 매 학기 나가는 고적답사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유적지도 보면서 현장감도 기르고 아주 좋은 학과입니다. 내가 역사교육과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올빼미라는 영화였거든요. 소현세자 나오는 그 영화였는데 제 죽냐? 막 이런 거. 어들 다 알아요? 뭐 대부분은 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냥 유적지에 가도 너 이런 것도 아냐. 근데 이제 그런 건 잘 모르는 거. 아, 모를 때도 있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자, 그러면은 총신대학교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저희 학교 역사교육과에 그 가족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고적답사를 가는 한 조 이름을 이제 가족조라고 부르는데 처음 개강할 때부터 거의 종강할 때까지 밥도 같이 먹고 채플도 드리고 고적답사 가서 막 퀴즈도 맞추고 이런 게 제일 되게 유대감이 많이 형성되겠네. 네, 그렇죠. 신학과도 이런 게 있어야 돼. 저희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묶어줘야 돼, 오히려. 아. 너무 다 그냥 마이웨이로 가니까 신학과에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거. 학과! 네네. 네, 장점. TV 프로그램 중에 벌거벗은 한국사 아세요? 교수님께서 되게 자주 나오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방송에 또 교수님이 자주 나오신다? 약간 공인된 교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 외에도 제가 저희과에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학부 수업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가족도 너무 우려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등교할 때 자주 듣는 노래. 어노잉팅의 우린 주를 만나고. 아까도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후배들에게 한마디. 여기서 뭐 유튜브 홍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본인 채널? 아니요. 얼마든지. 10초 갑시다. 10초. 네. 시작. 네, 유튜브에 총신대학교 홍보대사 아너스를 치시면 총신 입시의 모든 거 염적 꿀팁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내년에 신입생으로 만나요. 안녕. 우와. 역시 아너스 단장은 다르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아교육과 한번 했으면 좋겠네.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과. 유아교육과. 혹시 잠깐 인터뷰.
손만 씻고 와, 얼른 손만 씻고. 유아교육과 22학번 공지은입니다. 내가 유아교육과다 라고 얘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나중에 아기 낳으면 잘 키울 것 같다. 맞아,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아기 좋아해요? 실제로? 네. 유아교육과의 어떤 장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유아교육과니까 가능한 말인 거야. 그죠. 학교의 장점?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니까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총신대학교에 또 올 후배들이 또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또. 우리 학교에 오면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꼭 내년에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유아교육과 같다. 말하는 게 다 애기 다루듯이. 그러니까 너무 조곤조곤 그러니까. 예쁘게 잘 말하시네. 등교할 때 자주 듣는 노래. 러빔 찬양을 가장 많이. 주님 닮은 가을. 주님 닮은 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학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과 2, 3학번 이혜원입니다. 내가 아동학과다 라고 소개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동학과 상이네요. 그 말을 많이 듣고 아동학과랑 유아교육과의 차이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맞아. 유아교육과는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아동학과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동학과 다니면서 어떤 점이 좋아요?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들 참관 수업도 같이 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거든요.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고 교수님들도 되게 아동학과상이셔서 되게 귀엽게 수업을 하셔요. 혹시 말투 따라해 줄 수 있어요? 저희 강남의 교수님께서 되게 자문자답을 잘 하시거든요. 얘들아 밥 먹었어? 응! 이러고. 너무 귀여우시다. 학교의 그러면 장점?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되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것 같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총신대학교를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수시 모집 마감 2일 전에 머리에서 총신대학교 이렇게 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신대학교 넣어봐야지 이래가지고 넣었고, 과가 저는 이과였어가지고 여기 학과를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동학과를 넣게 되었고 면접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면접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 얼버무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스크 벗은 모습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딱 벗고 저 아동학과상이죠? 하고 그래가지고 합격한 것 같아요. 얼굴로 합격한 케이스네.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총신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후배들이 있단 말이야. 후배들에게 한마디. 2,4학번 친구들 여기 오면 정말 저는 안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떨어질 일이 정말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항상 경험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들어오세요. 등교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우리 삶을 줄게 라는 찬양을 듣고 있거든요. 찬양을 들으면 진짜 엉덩이 춤이 절로 나와요. 한번 쳐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자 우리 임무는 아직도 네. 영어교육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영어교육과 찾아야죠. 찾는 거야. 너가 찾아. 제가요? 영어교육과를 수소문에 올려. 영어교육과. 혹시 영어교육과세요? 아니요. 영어교육 아니에요? 저 혹시 영어교육과신가요? 아니에요? 아 이게 영어교육과 거의 뭐 유니콘이네. 영어교육과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혹시 영어교육과신가요? 신분이 번호 따는 것처럼 봤어. 감사합니다. 헌팅 실패한 사람 같아.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친구야 저분은 어떨 것 같아? 도덕을 즐기고 있는 남성분. 저 혹시 학과가 어떻게 되세요? 사회복지학과. 혹시 네.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학과 소개 같은 거. 4학년이라 많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4학년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18학번 4학년 서주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8학번. 여기 18학번. 아, 저는 졸업한 16학번 신학과 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가 사회복지학과다 라고 얘기하면 듣는 말이나 오해 같은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헌신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좀 공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꼭 다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좀 천이 많이 넓어졌다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국가에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이면서 동시에 뭐 되게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고 전문성 갖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아는 게 많이 없다면서 뭐 술술술술 그냥 4학년 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복지학과 네. 로서 뭔가 이제 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학생회를 한번 했어가지고 농활 갔었는데 타 학과들도 같이 가는
그 봉사 활동이어가지고 방학 중에 그래서 이제 다른 학우들이랑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고 2박 3일 동안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농촌 활동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좋은 기억이 있구나. 네네. 오 좋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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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 실습 나가면 교수님들이 실습지로 다 방문해주세요, 일일이. 그래서 방문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실습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학생들 힘 주시려고 많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학교를 지금 열심히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학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네.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뭐 복수전공이라도 하시나요? 지금 청소년 상담학 복수전공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학은 그럼 어떻게 복수전공을 하나요? 과가 따로 없는데. 네, 네, 따로. 따로 이제 공부하는 그 수업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따로. 아 그런 게 또 네. 있구나. 네. 중독자 상담학과 수업도 같이 들으면서 하고 있고요. 되게 열심히 사시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영상을 보고 통신대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또 친구들 또 예비 후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잖아요.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오는 학교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함께 와서 많이 배우고 또 사회에 많이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등교할 때 듣기 좋은 노래, 많이 듣는 노래. 어노인팅 되게 좋아하는데 찬송가 편곡 버전인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겹게 들으면서 등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네. 아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 힘들어. 네. 내가 또 학교를 축제 때만 오다가 평일에 또 오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터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네. 아... 근데 그럼에도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신건이 또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사진 동아리. 다음 연도에 오실 신입 학우분들이 오시면 찬란 사진 동아리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내년에 오면은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또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들어올 우리 또 수험생분들 수험생활 끝까지 파이팅하셔서 꼭 총신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총신대학교 후배님들 보니까 참 좋아요. 맑고 순수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느꼈고 맞아, 맞아, 맞아. 대학생활 전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전 졸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총신대학교 후배님들 하고 계신 또 학교 생활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